안녕하세요. 연막고놈입니다. 제 목소리가 오늘 좀 밝죠? 양치기 소년이 될 뻔했는데 드디어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영상을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네요. 지난 아반때 5부 영상에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번 6부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아반때의 소식을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아반떼 일부 소식을 작년 말에 처음 전달해 드렸을 때만, 이때만 하더라도요. 아반떼가 올해 3월에 출시된다고 알려드렸는데 거의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2부 영상이었죠.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는 소식을 올해 초에 알려드렸는데 아반떼의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믿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혼자만 외롭게 주장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지금부터 한 달 전에 3부 영상으로 예상전을 알려드렸는데 시장에서 관심 자체가 없고 현대차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케팅 정책을 펼치지 않다 보니 3부 영상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7세대 아반떼 정말 출시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현대차에서 공식 티저를 공개하고 나서 드디어 양치기 소년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예상 지원, 사이즈를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장 궁금해하신 엔진, 라인업 부분, 그리고 더욱 궁금해하시는 고성능, M버전,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는지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장막에서 발견된 두 가지 오게티 부분을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일정하고 실제 이 차량이 언제가 출시가 되는지 이 다섯 가지 부분을 중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오히려 제가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멋진 7세대 아반떼 티저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삼각대를 더욱 삼각대스럽게 만들었는데 디자인을 재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응을 보시게 되며 현행보다 훨씬 멋진데? 진짜 이 차량이 아반떼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7세대 아반떼는 부정적인 삼각대의 디자인을 더욱 삼각대처럼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해석을 통해서 멋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예상보다 잘 나와서 티저와 위장막 차량을 비교해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재원에서 비교적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선보였던 티저의 경우 시선을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과도하게 포장이 되었었죠. 하지만 이번 티저는 비교적 양산차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6부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위에 링크도 함께 남겨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커질까요? 인간의 커져가는 욕심을 반영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동차의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죠. 7세대 아반떼는 얼마나 커질까요? 표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이즈가 현행 6세대 아반떼 AD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표에서 두 번째 줄은 국내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전망하는 예상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4650으로 한 30mm가 더 커지고요. 점퍼의 경우 1810으로 10mm가 더 넓어집니다. 전고의 경우는 25mm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휠베이스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기준이죠. 20mm가 넓어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는요. 연못구름이 예상한 사이즈입니다. 위장막 차량을 비교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자동차 매체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전장의 경우 4670으로 현행보다 55mm 정도가 더 늘어나고요. 점포의 경우 1825mm죠. 25mm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고의 경우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한 20mm 또는 30mm가 낮아지는데 아반떼에서는 20mm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휠베이스는 동일하게 20mm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크기에 대해서는 현대차에서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 대형급 아래의 차량들이 더 커지고 있죠. 몸집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커질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엔진 라인업이죠. 새로운 엔진이 포함될까요? 현행 아반떼는 1.6 가솔린, 1.6 LPI, 그리고 1.6 디젤 세 종류로 엔진 라인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세대 아반떼에서는 1.6 가솔린, CVT와 수동 변속기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1.6 LPI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라며 1.6 디젤 엔진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초기 출시에는 1.6 가솔린 엔진과 LPI 엔진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더 궁금한 점이 있죠. 대세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은 새롭게 출시가 될까요? 자동차 시장에서 대세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엔진 라인업과 함께 그동안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부분이 하이브리드 엔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업계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하이브리드 차량도 분명히 출시가 됩니다. 또한 N9도 출시가 됩니다. 유튜브 맨리 채널에 허가를 얻고 알려드린 사진인데 지금 보시는 차량이 아반떼 N9 차량입니다. 레드 색상의 스티치가 인상적이죠. N9은 기존의 아반떼 스포츠와 다른 것인가 질문 주실 것 같은데 아반떼 스포츠라는 이름은 이제는 없어지고 N9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이게 출시 초기에 나오지 않고요. 두 엔진은 빠르게 출시가 되더라도 한 6월이나 7월경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이브리드에 제공된 엔진은 리로에서 제공된 1.6 엔진과 조금 출력이 낮은 전기모터죠. 조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N9은 어떤 엔진과 조합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1.6 가솔린 터보가 조합될 것 같은데 최근에 선보인 K5와 소나타에서 터보 엔진이 추가가 되겠죠. 이 엔진이 바로 7세대 아반떼 N9에 제공될 것 같습니다. 두 차량을 시승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K5나 소나타를 아주 가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더욱 가볍고 작은 차체를 가진 아반떼와 상당히 좋은 궁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언제 공식 출시가 될까요? 1차 공개는 이미 알려진 대로 3월 18일 수요일 11시에 현대차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로벌에 공개가 됩니다. 아반떼는 글로벌에서 소나타와 함께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초초초 베스트 차량이라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혹시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반떼가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된 차량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 아반떼 출시 소식을 뭐 유튜브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반떼는 누적으로 글로벌에서 1300만 대 이상을 판매한 정말 초초초 베스트 차량입니다. 우와, 정말 이건 대단하지. 국내에서 출시된 모든 차량 중에서 사실 1000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자랑한 차량은 아반떼가 유일하죠. 소나타가 900만 대, 그리고 산타페가 누적으로 한 500만 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대차를 글로벌 5위로 만든 1등 공신은 바로 아반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대한민국 사전 계약 신기록을 세운 차량이 있죠. 소렌토입니다. 이 차량은 17일에 한국 시장에서 조용하게 정신 얹히게 되는데 아무리 소렌토라고 해도 아반떼와 글로벌에서 뭐 인지도와 판매량에서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반떼는 해외에서 공개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소렌토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런칭 행사를 살펴보면 그래도 이 부분이 런칭을 위한 이벤트인데 경품이 좀 너무 초라한 것 같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소렌토를 정식 출시하면서 이 정도 이벤트 경품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뭐 포트, 작은 등산 포트가 두 명을 제공하는데 소소하게 진행하는 건 좋은데 조금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아차 행사가 아니라 뭐 카페나 작은 동호회 수준의 경품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차별성을 알려드립니다. 상위 차량인 소나타에서도 제공되지 않았던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하나로 연결된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 부분을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렸는데 이 소식도 최근까지 묻혀있다가 한 장의 사진이 자동차 커뮤니티에 포착되면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사이즈는 계기판이 10인치, 인포테인먼트도 역시 10인치로 이러한 부분들은 최상위 사양에서 제공될 것 같고요. 기본 사양에서는 아날로그 계기판 중앙에 4.25인치 TFT LCD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로운 신기능은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는 차량의 키를 별도로 소지하지 않아도 디지털 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키 기능이 7세대 아반떼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반떼급 차량에서 이런 기능이 제공되다니 대단하죠.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 그룹이 정말 잘하고 유일하게 제공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급의 차량에서 제공되는 대단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칭찬해줘야죠. 한편으로는 아반떼가 볼륨 모델이면서 정말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아반떼에 한판 승부수를 띄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아반떼는 어떤 엔진이 많이 선택을 받을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 위에 여러분들은 어떤 엔진을 선택하실 것인지 설문으로 남겨놓을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장막에서 발견된 두 가지 오게티까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영상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아반떼가 공개가 되는데요. 공개 소식과 함께 오게티 부분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7세대 아반떼 소식이 궁금하면 연목구름 채널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고요. 아반떼 소식을 포함한 신차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반떼 소식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